어법 문제입니다. 오케이, 어법 문제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사 개수, 자 동사 개수와 그 다음에 하나 더 상대 개념, 오케이 상대 개념 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자 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not only are humans unique in the sense that they began to use an ever widening tool set, we are also the only species on this planet that has constructed forms of complexity that use external energy sources. 보면 not only가 이렇게 나왔죠. not only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도치가 된다고 그랬죠? 예, 이게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자, not only A but also B인데 자, not only A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도치가 돼요. 부정어구이기 때문에 V가 나오고 동사죠? 그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unique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미 여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 동사 개수 문제가 아니라 보면 되고 상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금 얘가 지금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형용사에다가 밑줄을 긋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부사가 아닐까. 다시 형용사에 밑줄을 긋으면 부사가 아닐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상대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보세요. 왜 형용사 왔느냐. 앞에 비동사 있죠.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는 형용사 오는 거 맞죠? I am happy잖아. I am happily 부사 아니죠. I'm happy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용사 OK입니다. 1번 됐어요. 자, 해석하면 인간은 자, in the sense that 이런 면에서 in the sense that 뭐라는 점에서 다른 말로 in that in that이죠. in that이 뭐 여러분들 뭐뭐라는 점에서 시작 뭐뭐라는 점에서 인간은 they began to use an ever widening tool set. ever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뜻이죠. widening 넓어지는, 계속 폭넓어지는 도구 세트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뜻이죠. 인간은 독특하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구석시대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도구를 만드는 그 확장성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유일한 종이다. The only species. species는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같죠? 네, 단수 복수 형태가 동일합니다. 단복수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유일한 종, 종이니까 하나의 인간의 종에게 단수죠. On this planet, 이 지구상의 유일한 종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this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species, 단수죠. 문맥상에서 그래서 have가 아니고 has가 된 거예요. 알죠? have 사용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일한 종인데 그 유일한 종이 바로 복잡한 형태, 복잡성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복잡성의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복잡성의 형태냐면 마찬가지 forms of complexity니까 선행사가 forms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것이 사물이니까 된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복수이기 때문에 uses가 아니고 그냥 use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에너지 근원이죠. 외부 에너지 근원을 사용하는 복잡한 형태를 구성한, 만든, 그쵸? 만든 지구상에서 유일한 종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얘기죠. 됐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This was a fundamental new development. 이것이, 이런 모습이 앞에 나온 이 내용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쵸?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새로운 발전이다. 인간이 도구를 확장할 수 있고 도구를 외부 자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근본적인 새로운 발전이었다는 겁니다. 그 발전을 설명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2번 선택지에 어디? 지금 관계대명사에 밑줄었죠? 관계대명사에 밑줄 긋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 밑줄 긋게 되면 상대 개념 시작 관계 부사가 아닐까? 그치? 관계대명사에 대한 상대 개념은 관계부사입니다.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시작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알겠죠? 요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상대 개념입니다. 상대 개념 오케이? 볼게요. 그 차이가 뭐냐?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여러분들 보세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데 관계부사나 얘 뒤에는요. 완전한 문장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문장, 어? 완전한 문장 온다는 겁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뒤에 볼게요. There 나오죠. There. 그럼 there 나오면 어떻습니까? There 구조가 나오면 there are나 there is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뒤에 주어가 나오죠.
그 다음 뒤에 장소 부사구가 나와요. 장소 부사구. 오케이. 이렇게 나오면 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이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에요. 알겠죠? 완문입니다. 알겠죠? 중학교 1학년 영어입니다. 이거는. 그럼 보세요. 개어 나왔죠? 비동사 왔죠? 그 다음에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장소 부사구 나왔죠? 맞죠?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관계 부사 아니면 전사가 앞에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답은 2번 되겠네. 그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 발전에 대해서는 이 큰 역사 틀 속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다. 이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이 precedent, precedent 하면 전례가 되죠. 전례. 그죠? 큰 역사상에서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그 발전에 대해서 할 때 for which, 그죠? For which. 전세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이렇게 해요. 그쵸? where로 써도 되겠죠? where, 그죠? 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관계 부사 쓰든지 아니면 전세 플러스 관계 대명사 쓰든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한데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아, 다음 선택지. 오케이. This capacity, 이 능력. 자, 이 능력이 뭐죠, 여러분들? 네,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처음으로 may have pp, 시작. may have plus pp. may have pp가 뭐죠?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시작.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뭐뭐 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능력은 바로, 자, 1년 100만이니까 150만 년, 그리고 50만 년, 150만 년과 50만 년 전 사이에 아마 이런 능력이 생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는 인간이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From at least, 최소한 5만 년 전부터 some of the energy, 에너지의 일부, 어디? 기류나 기류, 어떤 공기의 흐름, 그 다음에 수류, 물의 흐름, 공기의 흐름과 물의 흐름 속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가 사용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항해를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훨씬 나중에는 또한 최초의 기계를, 자, powering, 그죠? 최초의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동사에 비추었네요. 짠짠짠. 오케이. 3번 선택해 볼까요, 여러분들? 자, 동사에 비추었잖아요. 동사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별표 천 개입니다. 이거 시험 100%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사에 비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잘 보십시오. 동사에 비추었잖아요. 정말 중요한데. 무조건 여러분들 이거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동사 개수. 두 번째, 수의 일치를 확인한다. 세 번째, 능동, 수동. 네 번째, 시제 일치. 요 네 가지를 적용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다시, 동사에 비추면 네 가지를 확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사 개수 공식은 시작. 접속사 수에다가 플러스 1. 수의 일치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오케이, 주어 찾는 것이 관건이죠? 네, 가볼게요. 먼저 동사 개수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접속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동사는 하나만 됩니다. 동사 하나 맞습니다. 얘는 과거분사예요. PP입니다. 과거분사. 저장된. 과거분사는 형용사 역할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에너지죠. 두 번째, 그러면 동사 개수 문제는 아니죠? 두 번째, 수일치. 수일치는 주어 찾아야 되겠죠? 주어 찾아볼까요? 자, 거슬러 갑니다. 자, 전치사구는 빼버리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도 빼버리고, 그러면 주어가 누구겠어요? some of 나오죠, 여러분들. some. 자, 보세요. some 다음에 of 나오잖아요. 그럼 주어가 some이 아니에요. of 뒤쪽에 주어라는 것도 암기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배웠습니다. 부분 표시 of라 해서 some of 나오면 of 뒤쪽에 주어라고 했죠.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was가 맞다는 거죠. 그쵸? 오케이. 수의 일치 괜찮아요. 그 다음에 능동수동입니다. 지금 수동이죠. was used. 에너지가 사용되어지는 것 맞기 때문에 수동태 맞습니다. 시제일치. 자, 어고 나왔죠. 5만 년 전. 어고 나오면 무조건 시제 과거 맞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통과. 3번 이상 없습니다. 됐죠? 다음. Around 10,000 years ago. 대략 한 만 년 전입니다. Ago 나왔으니까 마찬가지 시제 과거입니다. 대략 만 년 전에 인간은, 자, 식물을 재배하는 거, 그리고 동물을 tame이라는 것은 길들이다. 그렇죠? tame이 길들이다 뜻이죠. 길들이다. 동물을 길들이는 거,
그러므로 and thus 그러므로 control these important matter 이 중요하고 그죠? 이 에너지 흐름, 이 중요한 물질과 이 에너지 흐름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엔드로서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o cultivate, to tame, 그 다음에 to control 이렇게요. 됐죠? 다시요. To cultivate, to tame, 그 다음에 to control 이렇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이 learn이라는 동사 뒤에 to 있죠? 이 to와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공통분모를 x라 볼게요. x, x라 본다면 어떻게 돼요? x 다음에 a 플러스 그 다음에 b, b 플러스 c, c죠 이렇게? c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시작! xa 플러스 xb 플러스 xc가 되는 거죠. 자 분배 법칙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중요합니다. 다음! Very soon, 매우 곧, they also learn to use animal muscle power. 곧 그들은 또한 뭡니까? 동물의 근육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얘기죠? 네. About 250 years ago, 대략 250년 전에, 마찬가지 ago 나왔으니까 시제는 과거형입니다. 대략 250년 전에 fossil fuels, 화석 연료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On a large scale, 대규모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뭘 위해서? For powering machines of many different kinds, 많은 다른 종류들의 기계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그쵸? 화석 연료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thereby ing죠? 그 결과, thereby ing, 그 결과, the virtually unlimited amounts of artificial complexity. 자, 사실상 무제한의 인공적인 뭡니까? 복잡성. 무제한적인 양의 인공적인 복잡성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인공적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죠. 대남들, 자, 된 나오죠. 대시 나오는데 요것은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뒤에는 무슨 문장? 오케이,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그랬죠. 왜 불완전합니까? Be familiar with가 뭐야? 어디에 친숙하다. With 뒤에 뭐가 없어? 전치사의 목적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맞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맞습니다. 자, 여기서 5번의 ing를 볼게요. 자, 요겁니다. sv에다가 콤마, 그 다음에 thus 또는 thereby 요런 것이 나오고 뒤에 이렇게 ing 오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렇게요.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요걸 어떻게 하면 요 부분이 아까 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원인이 되는 원인. 됐죠? 자,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결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이렇게요. 그래서 원인 결과 구조죠. 자, S가 V하다. 시작. S가 V하다. 그 결과 뭐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더 사이즈입니다. 그렇죠. 잘 알아둘 구문입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가 대규모로 이런 걸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 어떻게 해요? 엄청난 양의 인공 복잡성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대점들 이렇게 해서, 자, 정답은 몇 번? 네, 바로 아까 나왔었죠? 네, 요 부분 2번 정답 되겠습니다. 대점들 5번 문제 이렇게 푸니까 제가 시킨 대로 동사 개수와 상대 개념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짠!